시와 어울리는 조각을 찾다 보니 전체를 비추게 되네요. 우리 모든 장식장 식탁 모든 곳에는 그 에스키스로 큰 조각을 하기 위해서 한 3, 40cm, 50cm 정도 작게 만든 조각들은 다음에 이제 공원이라든지 어떤 건축물에 갈 때는 크게 확대시켜요. 한 5배 아니면 10배씩. 큰 동상들도 맨 처음에 에스키스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걸 확대시키죠. 그래서 실내에 들어있는 작품 원본들은 다 이렇게 조그만해요. 그리고 이런 작품들은 다음에 이제 대리석으로 돌로 확대해서 건축물에 설치하게 되기도 하고 공원에 이제 설치하기도 되고 그러죠. 뭐 대형 작품을 해놓으면 어디 놀 자리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원본 석고로 해서 다음에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크게 이제 확대시켜서 이게 설치하게 되죠.